안녕하십니까. 안 교수의 바깥세상 톡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북쪽에 있는 110만 명 주민들한테 24시간 내에 피란가라고 경고했습니다. 지상군 투입이 초읽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마스는 가자지구에 있는 팔레스타인 주민들한테 거기 남아있어라, 이스라엘군이 침입할 때 인강 방패로 쓰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미 이스라엘은 750개 군사적인 목표에 대해서 며칠 때 공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17만 명 정도 정규군인데 예비군 동원령을 내서 한 30만 명 정도가 가자지구 국경에 직결하고 있습니다. 저 사진은 해외에 있다가 소지병자를 받은 이스라엘인들이 참전하기 위해서 속속 귀국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단순히 보병부대뿐만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자랑하는 탱크부대, 그 다음에 포병부대까지 가자지구 인근에 직결했으니까 붙으면 아마 크게 한판 붙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거를 놓고 세계 여론이 갈라지고 있어요. 미국, 영국, 독일, EU는 단단히 뭐 이스라엘을 지지하고 있죠. 하마스가 뭐 테러잔치다, 뭐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데, 러시아하고 차이나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하마스가 요번에 그 이스라엘을 들어간 거를 갖다가 비난하지 않고 있어요. 물론 아랍의 형제 국가들은 하마스를 지지하고 있죠. 근데 이제 문제는 앰네스티, 이제 국제 이런 기구가는 만약에 이스라엘이 콜렉티브 퍼니시먼트를 가자지구에 대해서 하면 이거는 전쟁 범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콜렉티브 퍼니시먼트가 뭐냐면 하마스가 이렇게 이스라엘을 공격했어도 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하마스 전사들만 이스라엘이 대응해야지, 그냥 가자지구 밀고 들어가면 엄청난 팔레스타인 민간인의 희생이 생긴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또 이제 유엔도 이스라엘이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고 있다, 가자지구 주민들한테. 지금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 들어가는 전기, 물, 식량, 연료를 차단했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갑자기 110만 명 보고 뭐 24시간 내에 남쪽으로 이동하라 그러면 이동하는데 뭐 먹을 거 없고 잘 거 없고 이 엄청난 재앙이 발생할 수 있다고 좀 이렇게 이스라엘 약간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세계열이 갈라지고 있는데, 지금 제가 여러분하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왜 이 중동에서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가자가 이렇게 빡세게 싸우나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역사를 되돌아가 봐야 됩니다. 마침 BBC에서 왜 이스라엘이 가자하고 싸우냐 하면서 역사적인 관점에서 잘 분석을 해놨는데, 원래 이 팔레스타인이라는 이 땅은 오스만 제국의 땅이었습니다. 저 왼쪽에 회색으로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오스만 제국이 1차 대전 때 줄을 잘못 썼죠. 독일 쪽에 붙었죠. 그래갖고 패전국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승전국인 영국하고 프랑스가 이 중동을 놀아먹었어요. 프랑스는 레바논, 시리아 통치하고 이 팔레스타인은 영국이 통치했는데, 문제는 1917년에 당시 영국의 외상이던 아더 벨포어가 그 유명한 벨포어 선언을 했습니다. 언젠가 팔레스타인 땅에 유태인이 내셔널 홈을 맹겨주겠다. 그러니까 사실 유태 국가를 세우겠다는 이야기죠. 여기서부터 이제 팔레스타인 갈등이 시작되는 거예요. 원래 팔레스타인 지역에 유태인이 살긴 살았답니다. 그렇지만 아랍인이 다수고 뭐 소수의 유태인이 살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갈등이 없었답니다. 아랍인하고 유태인하고 아주 평화스럽게 공존하고 있었는데, 이 벨포어 선언 이후에 유럽에서 박해받고 특히 나치의 그 어떤 학살을 피해왔고 많은 그 유태인들이 1920년부터 1940년대에 그냥 이 팔레스타인을 이주하니까 갑자기 인구 구조가 바뀐 거예요. 근데 또 유엔이 참 저도 잘 이해가 안 되지만 1947년에 묘한 결의를 했어요. 이 팔레스타인에 뭐 아랍 국가도 하나 맹길고 유태인 국가도 하나 맹길자. 뭐 겉보기에는 윈윈 게임이죠. 그냥 나눠 가져라 이거죠. 그렇지만 팔레스타인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난 2000년간 대대손손 살아왔는데 이게 갑자기 무슨 말이냐, 외부에서 온 유태인들 보고 나를 하나 맹길래니 그러면서 아주 유엔 결의에 반대했지만 이스라엘은 웰컴이죠. 박수 치면서 오케이, 됐어, 오케이 그러면서 그 다음 해인 1948년에 이스라엘 건국을 선언했는데, 이 선언하자마자 그 다음날 아랍 5개국이 착 치고 들어간 겁니다.
이게 이제 1차 중동전쟁이죠. 이 치고 들어온 아랍 5개국은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 이라크, 레바논이죠. 치고 들어왔는데 여기서 뭐 이스라엘이 선방했습니다. 그래서 저 사진에서 보듯이 이제 국경선은 어떻게 했냐면은 쭉쭉 현재 이스라엘 국경선은 비슷한데 재밌는 거는 웨스트뱅크 있지 않습니까? 이 웨스트뱅크를 요르단이 먹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가자지구는 이집트가 먹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랍 형제 국가 별로 믿을 게 없는 거예요. 아, 자기 나라 이렇게 그 이 지켜주겠다 와더니 이스라엘과 한판 싸우더니 야금야금 요르단하고 이집트가 자기 나라 땅 가져가지고 웨스트뱅크 먹어버린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1967년에 그 유명한 6.1 전쟁입니다. 이스라엘이 기습 공격을 해갖고 엄청나게 점령지를 넓혔죠. 가져가지고 먹어버리고 웨스트뱅크 먹어버리고 그다음에 시나이 반도를 먹어버렸어요. 시나이 반도 먹어버렸고 먹어버리고 그다음에 이거 시리아 쪽에 골란 고원도 먹어버렸습니다. 갑자기 이스라엘 이렇게 점령지를 넓히니까 가자 지구나 웨스트뱅크 시나이 반도에 살던 팔레스타인인들이 피난을 간 겁니다. 피난을. 지금 현재 팔레스타인 사람이 1,400만 정도 있는데 웨스트뱅크에 300만 명이 살고 가자 지구에 200만 명, 요르단에 200만 명, 이스라엘에 200만 명, 시리아에 한 50만 명 정도 산답니다. 그러니까 뭐 요르단, 시리아가 갖고 뭐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상당 부분이 해외에서 정책 없이 기약 없이 난민 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참고로 이스라엘은 한 1000만 명, 980만 명인데 74% 정도가 유태인입니다. 그다음에 21%가 아랍이고 나머지 5%가 제3국인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이스라엘하고 가자지구 갈등에 네 가지 요인이 있는데 제일 큰 문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팔레스타인 난민 문제입니다. 이 사람들 어떻게 정착하게 해주려는데 지금 이스라엘이 한번 고향을 떠난 갖고 외국에 있는 팔레스타인인들이 귀국하는 것을 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웨스트뱅크의 정착촉 문제입니다. 웨스트뱅크는 유엔 결의에 의해서 거기다가 유태인 정착촌을 만들지 못하게 했어요. 그런데 뭐 이스라엘 정부가 특히 네타냐후 정부 같은 거는 아주 강경포수거든요. 계속 유엔 결의 쉽게 말하면 국제법을 무시하고 거기다 정착촌을 맹길고 약 한 70만 명의 유태인이 웨스트뱅크를 이주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은 기독교 세계나 무슬림 세계한테 굉장히 중요한 성지입니다. 그래갖고 1947년에 유엔 결의를 할 때는 그 예루살렘은 인터내셔널 시티로 나왔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한테 개방하는 걸로 하자고 했죠. 그 다음에 있은 중동 전쟁에서 예루살렘의 서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이 차지하고 동예루살렘은 요르단이 점령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의미가 있는 게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언젠가는 자기들의 나라를 세우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때 자기들이 생각하는 수도가 예루살렘이래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이 어떤 여러 가지 복잡하고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도시입니다. 네 번째가 이제 팔레스타인 국가를 건설하는 거죠. 이 네 가지가 갈등 요인인데 그 사이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마냥 싸우기만 한 건 아니에요. 1990년대에는 굉장히 평화 무드가 있어갖고 이제 이 오슬로 협정이라고 하죠. 노르웨이가 중재하고 그래갖고 이제 저 클린턴 대통령이 있는 백악관에서 라빈 이스라엘 수상하고 PLO의 아랍파트가 이렇게 악수하면서 평화 협정을 맺어요. 그러면서 이제 PLO는 이스라엘을 국가로 인정하는 자.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PLO가 팔레스타인 해방기구죠. 팔레스타인이 여러 가지 단체들이 많은데 PLO가 팔레스타인의 유일한 대표다. 그렇기 때문에 웨스트뱅크하고 가자지구에서 자치정부를 만드는 것을 이스라엘이 인정해 줍니다. 이 자치정부라는 게 말 그대로 자치정부죠. 완전한 독립국가로 인정하는 건 아니에요. 이제 겉보기에는 윈닝 게임이죠. 뭐 클린턴 대통령 웃고 있지. 한 건 크가 하고 뭐 라빈하고 뭐 아랍파트 노벨 평화상까지 받고 난리 났어요. 뭐 야 근데 중동의 평화가 오나 보다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 이스라엘 쪽하고 아랍 쪽에서 다 크게 반발한 겁니다. 라빈 이스라엘 수상이 이스라엘 유태인 극단주의자한테 암살당했어요. 이 평화협정에 반발하는 거고 그 다음에 아랍 파트도 PLO도 여태까지 가장 강력한 그 팔레스타인 대표하는 조직이었는데 여기에 반발해갖고 하마스하고 헤즈볼라가 생긴 겁니다. 야 저거 PLO 야 저거 사이비네 어용이네
저거 이스라엘과 손잡고 이스라엘을 국가로 인정해주면 이 팔레스타인 땅에 영원히 이스라엘이 뿌리를 내리고 우리 팔레스타인들은 사람들은 영원한 난민으로 살란 말이냐 그러면서, 그러니까 또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그렇게 막 필요한 데 난민하고 그러는데, 아 뭐 PLO가 뭐 이스라엘 손잡고 꾸적꾸적거리고, 그렇지만 하마스나 헤즈볼라는 끝까지 이스라엘하고 싸웠고 이스라엘을 몰아내겠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하마스 쪽으로 지지했는데, 2007년에 하마스가 무력으로 가자지구를 점령한 게 아니에요. 선거로 하마스가 이겼습니다. 저 PLO의 후신은 파타라고 합니다. 웨스트뱅크를 이제 자치정부를 지배하는 정파가 파타 정당인데, 파타 정당하고 하마스하고 붙어갖고 투표로 이겼어요, 하마스가. 왜 하마스가 이겼냐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뭐 정통 무슬림 뭐 무장 투쟁 이런 것도 있지만, 모스크도 운영하고 가자지구에서 병원도 운영하고 학교도 운영하고 청년 단체 이런 것도 이렇게 막 운영하면서 퍼주고 막 하니까 가자지구에 있는 사람이 하마스한테 표를 던지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하마스가 이렇게 이 가자지구를 정하고, 그때부터 하마스하고 그 이스라엘하고 폭작폭작 막 무력 충돌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보기엔 이제 초읽기예요. 뭐 이스라엘이 지상군이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지금 외신을 보면 제일 걱정하는 게 뭐냐면, 저게 시간전이잖아요. 시간전인데 하마스가 엄청난 땅굴을 가자주게 팔았던 겁니다. 저거 BBS에 보면 저 빨간 골로 손 막 있지 않습니까? 저게 다 이스라엘이 파악한 그 지하 터널망입니다. 터널망이 쉽게 말로 BBC는 하마스 가자 메트로 터널 시스템이라고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 지하철 터널이 있는 식으로 다 연결된 엄청난 터널이 있는데, 이 터널의 길이가 500km랍니다. 이 하마스가 매기려는 가자지구 터널의 길이가, 참고로 런던의 총 지하철 길이가 400km밖에 안 됩니다. 근데 2021년에 이제 그 가자지구의 하마스하고 이스라엘이 한판 벌었을 때, 이스라엘 공군이 공습으로 자기들이 주장하는 게 약 100km 정도의 지하 터널을 파괴했다 그러는데, 이제 터널을 파괴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벙커버스터 폭탄이죠. 우리나라도 그 현모 5 그래갖고 이거 팍 이렇게 쏘면은 뻥뻥뻥뻥 터트리고 지하 200m까지 막 파고 들어서 파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벙커버스터인데, 이 벙커버스터 폭탄이 뭐가 문제냐면, 저 사진은 이제 2021년에 이스라엘 공군이 벙커버스터 폭탄을 빵 떨어뜨렸어요. 이스라엘 공군도 이 정보를 가지고 정확히 터널 입구로 빵 쐈는데, 이게 빵빵빵빵 들어가다 보니까 옆에 있는 건물의 지반을 흔들어 건물이 다 쓰러진 겁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건물이 쓰러지면 많은 민간인 희생자가 나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제가 한 가지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거는, 지금 이란 배후설이 나오지 않습니까? 독일의 숄츠 수상은 뭐 다 그냥 노골적으로 이란이 배후했다는데, 근데 미국은 굉장히 이렇게 뭐 명확히 얘기를 합니다. 확실한 증거는 없다. 왜냐하면 미국하고 이란하고도 굉장히 미묘한 관계가 많거든요. 근데 왜 지금 그 이란 배후설이 이렇게 자꾸 나오냐면은, 역사적으로 이 팔레스타인을 도와주는 아랍의 형제 국가들이 다 돌아섰어요. 거의 1차 중동 전쟁,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건국하자마자 빡 아랍 5개국이 들어간 나라들이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 레바논, 이라크거든요. 요새는 다섯 나라가 똘똘 뭉쳐 들어갔어요, 팔레스타인을 도와주려고. 근데 이집트가 1979년에 이스라엘하고 평화협정을 맺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거기다 담내로 이스라엘이 6.1 전쟁 때 점령했던 시나이 반도를 이집트한테 돌려줬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평화협정을 맺었다는 거는 이제 이집트는 팔레스타인 문제에 개입 안 하겠다는 거예요. 뭐 이스라엘하고 싸워봤자 깨지기만 하고 뭐 별로 국익에 도움이 안 되니까 이집트가 돌아섰죠. 그 다음에 요르단이 이렇게 보다가, 아 우리도 미투 그랬고 1994년에 이스라엘하고 평화협정을 하는데, 요르단은 단순히 그 이스라엘과 평화협정을 한 것뿐만 아니라 아주 친미로 확 돌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보기에 요르단에 기특하니까 2000년에 미국하고 요르단하고 프리 트레이드 어그리먼트, 자유무역협정을 맺어줬어요. 그럼 요르단은 굉장히 경제적으로 도와주겠다는 얘기죠. 완전히 요르단 친미로 돌고 요르단에 있던 많은 그 팔레스타인 무장단체들을 내쫓아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무장단체들이 결국 레바논으로 가고 막 그랬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 다섯 나라 중에서 두 나라가 이제 돌아섰고, 시리아는 지금 내전 중이기 때문에 뭐 정신이 없고, 이라크도 지금 뭐 이 이라크 전쟁 후에 자기들 내부 문제로 정신이 없어. 어디 팔레스타인 도와줄 여력이 없습니다. 레바논은 지금 자기 나라도 변변히 챙기지 못지 않습니까? 자기나 남부 지역은 헤즈볼라가 실제로 점령하고 지배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이고, 거기다가 이제 또 중동의 큰 나라 하면 사우디아라비아인데, 사우디아라비아는 전통적으로 친미 성향을 보이고 팔레스타인 무장 세력에 대해서 거리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레바논 남쪽에 있는 헤즈볼라, 가자에 있는 하마스를 도와줄 수 있는 나라는, 유일한 나라는 이란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제사회가 이란 배후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그 이스라엘 정부의 고위 관리하고 이야기를 나눈 분한테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이스라엘 정부는 가자로 밀게 들어가면 한 전쟁을 4주 내지 6주 정도 할 거라고 각오하고 있고, 지금 말씀드린 식으로 이 가자 들어가다 보면 많은 희생자가 나죠. 특히 팔레스타인 민간 희생자가 나는데, 그러면 국제 여론이 악화되죠. 이스라엘을 막 비난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은 이걸 각오하고 있대요. 왜냐하면 지금 이 사태를 그냥 놔두면, 이 가자의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한 걸 그냥 놔두면 이스라엘 국가 자체 존립의 위기가 선다고 보고 있답니다. 왜냐하면 레바논 남쪽에는 헤즈볼라는 하마스보다 10배의 군사력을 갖고 있답니다. 탱크 부대도 갖고 있어요, 헤즈볼라는. 근데 이번에 이스라엘이 멍하게 다하고 가만히 수동적으로 있으면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우습게 보고 10배의 군사력을 갖고 확 밀고 들어오고 막 그러면은 이스라엘 이제 국가 존립의 그 위기라고 생각하고 이제 이렇게 이 가자 지구로 들어가겠다. 그런데 제가 중동, 특히 팔레스타인에서 어떤 분쟁의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이거는 승산이 없는 장기전이에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원더풀 하십시오. 대한민국도 원더풀입니다. 감사합니다.